저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저는 이 단체, 저 단체, 또 누나한테 있는데 이자는 아마 지난번까지 몇 개씩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밖에 안 합니다. 하면서 제가 모토가 이게 모든 회원의 간부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 맡아서 같이 하자. 회장이 하는 거 아니다. 부회장이 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하자. 요 주이고 하나는 무슨 행사가 아니고 공부하는 거로 하자. 공부하는 모임. 요 두 가지가 제가 어디 가나 목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이런 거로도 하지만 전혀 다른 시합편회까지도 이제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이번에 대한민국 지식으로 감사로 수고하시는 염산희 팀님 3기? 네. 3기로 신제 수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원래 그 서초문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글을 쓰시고 또 현재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취객장 의미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염산희입니다. 순서로 문학특강이 있겠습니다. 문학특강, 고국문학을 통한 문학세계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는데 우리 강사님 소개는 박종규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장순희 박사님, 장순희 박사님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지금은 예편하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모시기 전에 제가 진짜 망설였어요. 선입견이 누구나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왜 그랬느냐. 군인들하면 왠지 딱딱해 보이잖아요. 이분 모셔서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분 없으면, 또 그냥 군인 얘기나 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저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요즘 시의적절하겠다. 호국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모이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라고. 그리고 전공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지만 거기 정치 외교학 박사시죠? 예, 그 더구나 육사 38기 동계이장 저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고 육사 들어가면 그래도 한 60년대 초 59년, 60년, 61년, 2년 그때 대학에 육사를 들어가서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최은재라고 하시나요? 육사, 교관 하시는 분. 이분은 수학을 하신 분인데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그분은 거기 육사에서 교관을 하셨는데 이과였죠.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위트가 있고 또 강의도 부드럽게 하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코로나 감염증 전국적 확산이 이렇게 막 퍼지고 이럴 때 이렇게 그 격려하는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또 육사 38기 공기 회장으로서 그 예비역 그 신분이죠. 후배 장병들의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더라고요. 특히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감동스러운 걸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우리 군이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오관왕이에요. 시인만 등단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수필러도 등단하시고 시조 시인으로 등단하시고 소설로 등단하시고 문학 평론으로도 등단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려봤어요. 우리 심사위원이 사실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비어있거든요. 이분이 수원군이 옆에 있는데 이분이 어머니보다도 자기 와이프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이번에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못 하려 했는데 한번 모셔봤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서 잠깐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람 어떤 애국심을 사유할 수 있는 열정적인 시를 쓰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시인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딱딱할 줄 알았는데 우리 보통 시인들처럼 서정적이고 소박하며 글자 그대로 사람 남사가 폴폴 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 시를 인터넷에서 보면서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뽑아봤는데 이렇습니다. 지란지교 장순이 좀 어렵다 할 때 같이 걸어주고 좀 힘겨워 할 때 손 내밀어주고 좀 서운해 할 때 마음만이라도 알아주고 좀 아파할 때 아파할 줄 알고 위로해주고 마지막은 여기입니다. 버럭 화를 냈어도 웃으며 받아주고 좀 실수가 있어도 굳이 따져묻지 않고 좀 바라는 것은 말없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 어느새 지향지교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네. 별명 하나 지어올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알부남이라고. 네? 알부남. 아. 부드러운 남자. 알면 알부남.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박정규 회장님의 참 귀한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야 될 만큼인지에 대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많이 망설였는데 제가 참 오늘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참 분위기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다 이렇게 이름값답게 큰 지혜 참 다 그 인텔리카다 인텔렉츄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굉장히 그 지적이신 모습들이 좀 보기 좋고요. 부럽습니다. 그렇고 특히 그 여성분들이 앞에서부터 맞이할 때 아주 뒤지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맞아주고 그래서 아 그런데 낯설지 않게 맞는데 이 문학지를 제가 한번 훑어봤더니 역시 그 오늘 제가 주제 하나는 좀 독특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하는 군 관련, 뭐 전투 관련 뭐 이런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해드릴 만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 여기 다 각계에서 또 문학계에서 요소요소의 기라성 같으신 선배님들 계신 것 같은데 불초 소인에 준비한 강의에 너그럽게 받으시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특히 그 박정규 회장님의 그 전 회원의 간부화를 말씀드리니까 저도 한마음부지 옆에 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물들도 좀 모자리 다 그냥 간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의 4대 군사노선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는 건 거칠애가 아니다라고 낭송 등을 들으면서 문학은 속칠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문학인들이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줌마 얘기를 두 번째 하셨는데 이 아줌마 때문에 지난번에 왜 지하철에서 폭행 사건 났지 않습니까? 박 총장님. 근데 전 이거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군대에서 해군들은 사단장 사모님을 장군 부인을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해군에서는 최고의 부인에 대한 존칭입니다. 근데 육군한테 그걸 부르면 안 됩니다. 육군은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그러느냐. 육군본부에 제가 근무할 때 육군본부 부인이 해군본부 아니 해군 출신 여자 부인을 젊은 부인을 홀레봅니다. 어디서 그따구로 말버릇을 배워먹었냐고 말이야. 너는 사관학교 나온 부인이 말이야. 이따구로 말버릇이 어디다 그 아줌마야 하기 그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육군 그 부인이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네가 얘기한 걸 몰랐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라는 말씀이 그런 좀 문화적 차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화랑대 문인회라고 있습니다. 화랑대 문인회. 이 화랑대 문인회가 올해 우리가 77년 된 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77년 된 학교인데 77년 된 학교에 문학회가 없었습니다. 그걸 2018년에 우리 대선배님들하고 간신히 만들었는데 그 전모 문인협회 회장 아시나요? 문인협회 한 우리 문협 회장 하신 분. 네? 예, 그 바뀌었는데 그 앞에 분이신데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가 2018년에 창립 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내가 참 오늘 축사를 오면서 두 가지를 놀랬다. 아니 그래서 뭐 한 열몇 명 육사 출신 수필과 시인들 모여서 이렇게 이제 군인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막 한 열대 명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창립을 하는데 그때 하는 말씀이 육사가 개교 70년이 됐는데도 문학회가 없다는데 먼저 놀랬고 나이들이 70 넘어 80이 된 분들이 만든다고 자기한테 축사를 예정하길래 진짜 만들까 했는데 진짜 만들더라. 그래서 놀랐고 하면서 그렇게 놀란 그 문학회가 이제 저희는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육사 졸업생이 총 2만 6천 명이 졸업했는데 전쟁을 거치면서 한 2천 명 돌아가셨고 지금 한 14천 명 정도 살아계시고 이제 후배들이 계속 나오지만은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사관학교 때 이제 화랑문학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4학년 때 이제 편집부에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화랑문학상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랑대 문학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재작년에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쟁문학상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병역문학상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군사관학교 개교 77년사에 국방에 관한 문학상 4개를 처음으로 그랜드슬램을 한 놈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어려운 문화에 좀 강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던 저희 학교 개교가 77년 됐다는 좀 어필을 하고 What is human life? 인생이 무엇일까? 문학적 접근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굳이 뭐 이 말씀에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무엇보다도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라고 말한 짱 파울의 말씀에 준해서라도 우리가 살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위대한 인간 단체가 바로 문학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랄츠 왈도 에머슨이라고 미국의 정신적인 아버지죠.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은 안 들지만 여러분들 우리 작가님들 부모님들을 무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글 쓰시고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책을 쓰는 기술뿐만 아니라 독서하는데도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애플 파괴가 말했는데 네, 정말 우리 문인들은 이런 면에서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 일본 중기 때 제 1집 부동왕이라고 해서 부동왕 얼지 않는 항구라는 뜻인데 그때 사관학교 때 자주 데이트를 안 해준다고 사랑하던 여학생이 저를 차서 차여가지고 뒤지게 아파가지고 열심히 쓴 거 모아가지고 낸 게 이제 부동왕입니다. 분단조국의 군인으로 태어나 그리고 눈시울 적시며 그리운 것은 조금씩 이제 제목이 조금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가지 않습니까? 군기 빠졌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면서 이제 네 번째 시집 우리가 걸었던 길 그리고 재작년에 불꽃보다 더 아름다운 노을처럼 이제 60대에 들어서서 막 불꽃같이 타던 50대까지 지나갔으니까 저 멀리 노을이 주는 아름다움 같이 늙자 이런 그 생각을 담았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서 스마트 세계 전쟁사로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군에서는 요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에 근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방부에 칼럼도 많이 쓰면서 열심히 살았고 하는 뭐 천안함 북침 10주기 5주기면 또 제가 또 단골입니다. 자주 등단해서 날씨 그런 낭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국시, 애국시, 전쟁시로 뭐 이렇게 저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나라가 있어야 문학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정치적 성향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애국에 대해서는 말씀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진 않게 하겠습니다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애국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이렇게 빨간 루비에 그 반지를 띄고 거리를 집을 나섭니다. 저쪽에 우리 사회 보시는 선생님 이 빨간 루비 보이시죠? 네. ROTC가 무슨 색인지 아세요? ROTC가 초록색이라고 그러셨죠?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3,4는 무슨 색인지 아시죠? 무슨 색? 파란색이라고 그러셨지 않았어요? 하나 3,4는 파란색입니다. 학사가 있습니다. 학사. 제 아들이 학사 57인데 걔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교들은 광화문에서 태극기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도 반지 낀 거만 딱 보면 ROTC인지 육사인지 삼사인지 해사인지 육해공군 사관학교 정규 사관학교는 미국하고 똑같이 빨간색 루비를 쓰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초록색 딱 띄워가지고 ROTC구나 이렇게 딱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육사의 학습 목표가 문무경전입니다. 문무경전. 제가 장군은 못하라는데 지금 세월을 살아보니까 동기생 377명이 들어가서 50개월 군생을 사관학교 50개월 할 동안 52명이 퇴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각 사관학교가 퇴교율이 15%입니다. 알고 보니까 육사를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오는 게 뒤지게 중요했습니다. 생존해서 나와야 육사지 중간에 잘리면 육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학도 퇴교율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졸업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든 뭐 휴학을 하다 어떻든 간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육군사관학교는 퇴교하는 곳곳에 지뢰밭 같은 주종이 너무 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공부하던 애가 보따리 꾸리고 가는 겁니다. 4학년 때 잘리면 육군 중사로 군대 가고 3학년 때 잘리면 병장으로 가고 2학년 때 잘리면 상병으로 가고 1학년 때 나가면 일병으로 군에 가서 남은 시간을 공부해야 다시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규정을 한 저희들의 삶에서 하든간에 이 호국시가 뭐냐 애국시라고도 할 수 있고 전쟁시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또 때로는 내용에 따라서 뭐 구국시도 있고 보훈시도 있고 현충시 뭐 이런 다양한 그 장르로 장르는 아니지만 이렇게 식별할 수 있지만 하든간에 호국시로 애국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게 족보가 없느냐? 이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다 학창 시절에 배우셨겠지만 또 여고 시절에도 배우셨겠지만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해가지고 신책 구천문이요 묘산 궁지리요 전승 공기원이 지적 원운지라 너 족한 줄 알면 이제 돌아가라 말이야 철수해라 말이야 이게 만일 그 을지문덕 장군께서 전쟁하기도 뒤지기 바쁜데 그걸 갖다가 막 수필처럼 쓰고 있으면 그거 언제 작전을 짰겠습니까? 아 바로 을지문덕이 바로 시인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잘못 제가 칼라 잡았습니다. 한산도 월명우여 상술루 무대도 탐추시라 하처 일성 망 황적 경 청청 첨순가 네. 이렇게 해서 그 한산도 달박은 밤에 이 이순신 장군도 등단한 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정가 이게 바로 남이 장군이 쓴 호국문학입니다. 장군이 되면 저 정도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있죠. 요즘에 영웅에서 그 장보가라고 해서 안중근이 그 남긴 이게 이제 계본데 이런 문학이 제가 사관학교에 1978년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제가 45년 동안 시를 쓰고 있는데 그 그 야전에 나가서 소위를 달고 각 지방을 다니면서 여기서 1년 저기서 1년 돌아다니고 안동, 울진, 영덕, 뭐 진해, 뭐 광주 뭐 곳곳을 다니면서 근무를 할 때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뭐냐 다른 친구들은 술집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디에 문학회가 있나 찾아가게 돼서 안동에 가면 안동문학회 꼭 찾아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왜 낯선 대위가 하나 와가지고 노크를 하니까 그 문인들이 깜짝 놀라죠. 아 저 여기 근무를 한 2년 할 것 같은데 문학회 활동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끝자리에 앉혀서 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가 왔을 때 선생님들 저는 제 직업상 뭐 제가 뭐 로맨틱한 뭐 이런 시 아까 우리 회장님 이렇게 비천하시지만 읽어주셨지만 그런 시 못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저 시집 뭐 이렇게 오늘 샘플로 가져왔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쓰는데 그래도 제가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 야전의 그 어떤 기상에 맞게 군인에 맞게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참 시 취급도 안 해주더라고요. 호국이요, 뭐 조국이요, 진지요, 야생 화생방이요, 뭐
비상 이러면은 이걸 쉬냐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당대 어른들이 자체가 야 이게 이분들하고 그냥 이게 어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젊은 날 고민을 좀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길을 가고 그래서 장르가 하나 더 들었죠. 아주 사람다운 휴머니즘의 신을 시대를 쓰고 제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꿋꿋하게 지켜온 지난 45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에 이렇게 이르렀는데 올해가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그리고 그 휴전협정이 70년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돌아본 지난 세월 동안 군 생활을 한 제가 올해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후배된다고 하래가지고 어느 놈이 물론 저희 왕 선배님들도 계시죠. 연세 드신 분이 계는데 그러니까 어느 때 제가 그 나름대로 60대인 제가 제법 이제 이 분야는 좀 약간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후배들하고 말해가지고서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적어도 육사를 대표할 5대 시인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바쁘게 물론 이분은 이제 선배님인데 시조를 쓰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선배 한 분 모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다섯 명이 돼서 올해 저희가 육사 5대 호국시인 특별 시화전 계획을 세워서 쫙 다 사인해가지고 4월까지 시를 다 내는데 다섯 명이니까 20편씩 100편 해서 6월 달에는 전쟁 기념관, 7월 달에는 저 용산역, 8월 달에는 서울역 광장, 9월 달에는 육군본부, 10월 달에는 육사에서 순회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이런 뜻깊은 해에 국민들에게 이 나라의 존재적 가치를 호국시를 통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어떻게 지켰고 어떤 피를 흘렸고 무엇이 이 조국의 이 자유와 민주와 번영의 그 뜨거운 그 바탕이었나 한번 시로 접근해 보자 이런 뜻을 갖고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그 개막식 때 오늘 연을 맺은 대지문학에 참 존경하는 우리 시인님들을 좀 모시고 같이 함께 뜻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국시를 이제 하나 제가 그렇게 이제 어떤 게 이제 호국시냐 이런 그런 약간 좀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왜들 왜 다르냐면 그 시어가 달라 시어가 평소에 듣는 용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저의 대표작 백두성산을 제가 그 낭송을 해 올리고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 시는 2006년 8월 12일 날 저때가 백두산에는 가보신 분 계시죠? 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다녀오셨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엄덕 연복더위인데 추워서 우위를 입어야 됩니다.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날 이제 올라가는데 비가 내려와서 그 우위를 얇은 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 이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입고 올라가면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니까 이제 흐려서 그 보고 싶은 그 천지가 안 보였습니다. 2006년이면 지금부터 17년 전이니까 제가 그 연변대학이랑 세미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됐던 아주 출장 겸 이렇게 시간이 된 현역된데 그러더니 이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비가 끝이더라고요. 비가 끝이면 비 오던 하늘이 이제 흐려서 천지를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왔는데 천지를 못 보고 가겠습니까? 이거 참. 그런데 이제 전날 가이드가 뭐라 그랬냐면 뭐 인솔 교수 부부 동반 그 대학생 부모님들도 부부 동반 온 분들이 그래서 이제 한 트럭 왔어. 아 트럭이 아니지. 한 버스 왔으니까 전날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조선족 교포인데 내일 그 천지가 얼굴을 천지를 보고 싶으면 오늘 밤 부정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갔으니까. 네, 그런데 다음날 안개가 끼고 비가 오는 걸 보니까 그분이 가서 하는 말이 어저께 누굽니까? 다 이러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으니까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 바람이 불더라고요. 천지가 싹 가져가는데 햇살이 구름 사이로 쫙 내려오면서 천지가 드디어 그 천지가 얼굴을 보이는데 이 신비한 장면을 그 자리에 보면서 제가 저도 모르겠어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시를 썼습니다. 그게 이 시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 시가 가져와서 8월에 가져와서 발표했는데 그날 그해 연말에 제14회 전쟁문학 시 대상을 받았던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자로 만드니까 또 이쁘게 해서 전시에 됐었고요. 이걸 이제 요게 이제 그 요것을 우리 회원 중에 화가분이 계신데 제 시를 목욕제기하고 아침마다 이걸 와서 시집을 읽고 이거를 기획을 하고 그렸는데 한 석 달 열을 기도했는데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꽃송이 하나하나가 7천만. 그리고 여기에 이 춤추는 요 사람들이 우리 그 국민들 특히 남한의 5천만. 여기 보면 이렇게 태극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제가 코치를 했죠. 이 시에 이것은 북한이 잘 되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태극기를 꽂아야 되는데 뻘쭘하게 보다 태극기 꽂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태극 문양을 싹 한 것이고요. 이게 바로 여기 구름에 빛이 쫙 오면서 이 갈라지는 건데 저 아까 커피 좀 끓여주셨는데 감사한데요. 저 이 백두산을 둘러싼 공식적인 봉우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6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16봉우리입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2744m 그게 바로 백두봉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백두봉. 백두봉. 그런데 아니 우리가 어느 틈에 이 방송에서 좌파 방송에 물이 들어서 장군봉이라고 말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김일성이가 의도적으로 봉을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장군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름은 어느 역사에도 없고 고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있는 폭포가 무슨 폭포가? 장백. 무슨 폭포가? 장백폭포라고 그러셨죠? 장백폭포라고 해서 이상해서 했더니 중국 쪽으로도 가니까 제들이 저 이름을 장백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 짱빠이상 아닌데 담배가 장백산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돌아와서 뭐 이상하다.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 폭포가 우리 쪽으로 같이 흐르는데 장백폭포가 하고서 다시 고소를 뒤져보니까 백두폭포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우리도 모르는 간에 북중국의 이 동북공정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셔서 백두폭포라고 하셔야지 그걸 장백폭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고소를 다 보니까 우리 조선의 실록에는 백두폭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런 저 보수 정부가 좀 정신 차리고 그런 명칭도 국회 의결을 해서 좀 때려주고 대한문이라고 하는 한자도 한자 한국 한민족 한자 바꾸고
한강의 한자를 한사분이 썼던 그 기록이거든요. 이제 이 나라 이 정도 됐으면 한나라를 우리 한나라 한자가 아니라 우리 조선의 한자로 바꿔서 한강이라고 바꿀 수 있는, 네? 이와 같은 좀 정신이 똑바로 바뀐 지도자가 나오길 바라는데 개뿔이나 나와서 뭐 그런 전 정신을 못 차리고 지 세비나 올리느라 쌓고 말해. 아이고 저 특권 높이는 말입니다.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 관철시켜야 됩니다. 네? 이 그림 괜찮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선배님들이 야 그거 와서 시 좋다는데 한번 안보 특강도 해주면서 해서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 괴산에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에 저게 헌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야 족자입니다. 족자. 족자를 해서 이렇게 해서 몇백 개 팔아서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돈을 아니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 하다가 팔리더라 이게. 그리고 아주 그렇게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도 제작하니까 또 말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인간은 백두산이면 백두산이지 거의 성산인가? 아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요. 그 압도당하는 그 거룩함에 어떻게 눈을 못 뜨겠어요. 진짜 돌아나올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백두산 천지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돌아서서 만주 쪽을 보니까 만주의 지구가 보일 정도로 그 넓은 땅이 내 조상이 고조선의 발원이었으며 우리 대한국인이 그곳에 말달랐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억울하기도 억울하지만 남의 나라로 돈 주고 올라오니까 상당히 그 마음이 그냥 또 저처럼 유신 공부도 하고 이 철저한 그 애국주의적인 교육 환경에서 저희들 다 자란 오빠를 개띠들은 이게 막 눈물이 그냥 막 눈시울이 싱크하나고 야 이거 다 뺏겨 이거 왜 뺏겼나 왜 이걸 왜 뺏겼나 지구 끝이 안 보이네 이게 그냥 아 그래서 백두산에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그래서 백두성산이다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여기서 유튜브가 안 나오네 맞죠? 유튜브가 안 되나 이제 음악이 안 나오네 이상하네 왜 안 되지? 아 이게 아 그래서 안 되네 여기 음악이 있네 음악이 그 없는데 지금 제가 상이 그 저게 안 나오네. 예, 그래 가지고 어디였어? 예. 크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완성이 됐을 때 제가 조금 이렇게 그 하나의 샘플인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태고일에 수도 있는 산이라니 첫 문장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첫 문장을 만들기가 참 이 산을 뭔가 특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산이 아니라 이 백두산인데 그래서 태고일에 스스로 있는 산 반만년 역사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산 하늘을 물로 성수를 담아 이 땅에 배달기를 품어 키운 성산 여섯 봉우리 하늘을 받들어 우르르나니 이 산에 오른 자 오르는 자 어찌 눈물 없이 오를 수 있을까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솟는 신성한 기운이 온 몸뚱이를 휘감고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겨워 털썩 자리에 주저한 날이 눈물 영롱이 맺혀 앞을 가렸어이니라. 이 땅에서 자란 한빛줄 결혜라면 이 산에 오른 이 나라의 백성이라면 역사의 빗줄기를 타고나서 영역의 거친 세월을 돌아나와 이 거룩한 산에서 끝내 울어야 하리라. 우리는 굴곡진 역사의 그늘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 오욕의 거리에서 너무 피를 많이 막고 서 있었다. 분단의 아픔으로 너무나도 슬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는 그 옛날 이산 아래, 저산 아래만 아까 제가 돌아보던 신시에 모여 터동실 터동실 그 외에 추수 끝나면 상고 때 춤추던 우리들 아니었나 말이야.
그 순한 백성은 어디 가고 이데올로기에 넋이당한 망령들이 중공하고 북한하고 차지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는 돌아와야 하리라. 지금까지 쉬지 않고 네 달려온 힘을 모아 이 거룩한 산을 향하여 다시 모여야 한다. 그날이 되면 통일의 그날이 되면 세상을 향해서 이 백두산의 거룩함을 두 손에 맡기고 온 배달자리가 부둥켜 안고 엉엉엉엉 목놓아 울어야 하리라. 보라 저 위한 16복을 다시 보아라. 거룩한 백두산을 또다시 보아도 눈이 부신 천지를 이 거룩한 산은 백두대간자락에 붙어사는 우리 모두의 생명이여 젖줄이여 꿈이니 이제 하나 되어라. 이제 눈을 가거라. 고려의 이름으로 세서 요걸 이번에 이제 시비가 세워지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남만 우리가 통일하는 걸 바꾸려고 합니다. 예. 이 땅 안에 백두산 오로지 하나이든 이제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달려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부둥켜 안고 춤출 그날을 기다리며 온전히는 이 거룩한 산으로 모여야 한다. 온전히는 이 거룩한 물에 목을 쥐게 한다. 온전히는 버려진 혈육을 감싸 안아야 한다. 아 거룩한 땅 거룩한 산 백두산이여 아 거룩한 물 거룩한 생 천지여 이곳은 민족의 영혼이 숨쉬는 거룩한 재단이라. 이 하늘 잔치를 재단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 그 단군의 그 예, 이 하늘 백성이니까 이곳은 여기에서 누구나 그 발에 신을 벗어야 한다. 아 이쯤 되면 이제 예, 모세의 그 십계가 예, 나오는 거죠. 아, 제가 기독교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시의 배경이죠. 여기에서 누구나 그 손을 씻어야 돼. 왜? 서로 죽이고 춤추도 범죄의 손을 씻자. 이 거룩한 노래. 여기에서 누구나 하나라는 거는 이제 통일이죠.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시를 그 자리에서 쓴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에, 이런 그 맥이 벌써 다잖아요. 벌써 이 용어라든가 이런 게 막 다른 것이 이 호국 문화. 이런 문학의 약간의 여기에 무슨 뭐 달달한 애인과 뭐 연애 뭐 아름다운 추억이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잠깐 돌아보면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알겠지만 정말 올라가니까 그 백두산은 보통 산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 그 어릴 때 그 흑백으로 말이야 그냥 텔레비 끝날 때 보던 그 백두산을 눈은 제 눈앞에 일생 처음으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야 이거 내가 오늘 뭐하나 이렇게 했죠. 예, 그리고 그 굴곡진 역사라는 건 그냥 중국 밑에 붙어서 그냥 기도 높이고 살던 우리 굴곡진 역사. 예? 왕이 되는 동안에 그냥 허락받아 왕을 올라가고 말이야. 예? 그거 안 하면 그냥 왕설이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오해거리 그 일제 36년사 그걸 그냥 육사 한국의 역사를 그냥 한방에 함축해서 딱 이렇게 잡아놓은 거. 이게 이제 하나의 기법이죠. 이거는 그만큼 우리 문학인들은 역사를 쏴보는 그런 그 함축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조사의 신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이 땅에서 막 만주에서 막 우리 거로 말이야. 마음껏 살던 이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하면서 우리는 남북이 만나면 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16봉우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 백두산을 가지고 성산이라는 말을 풀어서 거룩한 산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자꾸 거룩함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기법을 쓴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완성을 했고 이 시를 2006년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거기 당시에 그 인사수석이 제 고등학교 동창놈인 얘가 그 연말에 동창회 때 제가 이 이제 우리 770명이 졸업해가지고 시인이 두 명 나왔는데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 성균관대 출신 김영성 시인이라고 대한민국 100대 시인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저하고 둘입니다. 그리고 제가 1부에 시 한 번 딱 하면 제가 2부는 제시인데 제가 이 시를 하고 나니까 그 인사 그 총무수석이 저한테 오더니 그 방문인데 야 순이야 이 시 놔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다음 주에 우리 저 대통령 수석실에서 연말 그 쪽파티 있는데 이거 와서 낭송 좀 맡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 그 팀들이 이렇게 식사할 때 걔가 하는 낭송을 했답니다. 그러자 노무현 씨가 그거 딱 듣더니 야, 누가 썼나? 그러니까. 어제 제 동창이 썼습니다. 그래? 뭐 하는 애야? 그러니까. 육사, 저, 다니고 한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군인도 그런 곳이잖아? 그러면서, 야, 경력하라? 그러더라고. 경력금을 받았는데 액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경력금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이거 한번 들어보고, 어? 그걸 경력금을 보니까 노 대통령의 그 심성이 아, 이 따뜻한 사람인 거야. 뭘 아는 거야, 이거. 예? 액수를 떠나서 뭘 아는 거야, 이거. 밝혀주세요. 너무 많이 알고 자처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춘천에 가면 소양강 옆에 소양강 처녀가 그냥 1년 내내 그냥 치맛자락 입고 있어요. 아, 그 아가씨 옆에 이쪽에 보면 춘천 대첩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그 평화공원에 주탑 군의 그 이렇게 돌고 가는 그 이건데 거기에 주탑의 씨가 이십니다. 이걸 제가 2000년에 2군단 춘천 근무할 때 쓴 시입니다. 이때부터 제가 서서히 이 싹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국의 운명을 가름한 격전의 땅. 님들의 꽃다운 청춘이 호국 영영되어 영원히 숨쉬는 춘천 대첩의 성지라. 그날 국군장병 애국시민 학생 경찰이 하나 되어 총검을 들었으니 님들의 몸은 자유수호의 방패가 되셨도다. 우리도 그 충원을 이어받아 조국의 통일과 평화세계 건설에 참된 역군이 되어오리니 호국영영들이시여 이 땅을 굽어 살피소서. 이 주타베 씨가 제시입니다. 근데 당시 제가 현역이어가지고 이름을 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살다 보니 재작년에 박진 전투라는 것이 낙동강 전투에 매우 중요한 전투입니다. 여기에 미 2사단 23등대가 무려 139명이 죽었습니다. 139명 중에 육군대의 중대장이 13명이 죽었습니다. 아니 군대 다 다녀보셨지만 중대장님들은 통상 저 뒤 5피에서 60mm 박격 퍼가지고 야 어디가 뚫려 저쪽에 옵니다 골로 쏘라 이거 하는 거거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느냐. 병력이 없는데 넓게 막히니까 인민군은 막 때리고 오니까 뒤에서 포가 와도 당장 이 강을 건너는 걸 사격했는데 병력이 없이요. 그래가지고 진지에서 지휘하다 보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이걸 제가 제가 그 시비를 세워서 그 했는데 그게 인연이 됐는지 이번에 6월 25일에 전쟁 세미나를 한미 연합으로 합니다. 연합으로 하는데 여기 자세히 저 보시면 여기 그 제 1채널에 장순희 박사가 요거 저 박진 전투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하는데 여기 오는 분이 누구냐? 미 8군 사령관부터 해서 미 2사단장에 가서 미군 장교들이 꽤 와요. 그 미 대사관에서 보고. 제가 뭐 영어를 본토에서 영어한 게 아니라 미군 부대에서만 영어를 배운 사람인데 제가 이걸 영어를 브리핑으로 30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방 저 들고 다니는데 전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지금 전사연구원을 하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멋지게 먼저 한글 논문을 쓴 다음에 논문을 다시 영어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PPT로 해서 그날 조선호텔에 7시, 8시부터인가 하는데 이 세미나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 혹시 저를 도와주시면. 근데 목사님은 저 안 바쁘시면 좀 오십시오. 예. 예, 예. 여기 이 시비가 아까 그 시비가 이렇게 돼서 여기 어디야 바로 창녕 전쟁 기념관에 제 시비가 거기 있습니다. 뭐 다 여기 시인님이시니까 아 시인의 로망이 뭡니까? 아 시비 하나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다섯 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 별장단마다 낫지 않습니까? 문학이 주는 힘이다. 문학이 주는 힘이다. 그리고 요 밑에 게 미 이사단 100주년 기념시도 제가 썼습니다. 아 주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요거 쓰고 500만 원 받았고
요거 300만 원 받아가지고 마누라한테 반쯤은 뺏겼습니다. 아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 뺏긴 게 맞습니다. 네, 네. 아니 혼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100주년이니까 요 뒤에 그 하나하나가 10년을 상징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요게 저 그 요거는 지평리가 있습니다. 지평리 전생 지평리 가시면 그래서 이제 지평리 제가 그 리장은 아니지만 저 선생님 저 막걸리 어느 막걸리 드세요? 지평 막걸리. 서울 막걸리 드시죠? 지평 막걸리. 앞으로 지평리 막걸리 드시기를. 네. 그게 저 100원이 비쌉니다. 좀 비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비이사단장인데 그때 저 이렇게 기울면서 이게 제막식을 하고 네, 오늘 제가 일부러 하나 뽑아서 네, 이 시비에 제가 그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왜 들르겠습니까? 네, 먼저 마누라는 이제 제막식 때 왔고 손주들 네, 제 손주가 외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을 쫙 데리고 제가 차에 태고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 데려와서 그들 아이들에게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다. 말로 아무리 네 할아버지 잘났다 필요 없어. 여기다 딱 해서 어? 이거 딱 세워놓고 야 좀 읽어봐라 어? 이러면서 훈육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하면서 또 미군 부대에 이제 행사가 있으면 또 이런 그 또 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부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온 놈의 다리가 제3항공교도 아니고 한미동맹의 달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들을 쓰면서 미군들이 거기 오니까 여기 이제 시집이 제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다 아시죠? 영어로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Great Bridge of the Rock-US Alliance. 한미 동맹의 위대한 다리란 제목으로 여기 다리가 되었는데 A Great Bridge of the Rock Republic of Korea입니다. United States, Rock-US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때 이런 역할을 이제 한다는 이게 이제 호국 문화이라는 겁니다. The Flaming Fire of the Cold War had been ignited. While people were crying in the flames, while people were stirring from the fire, while people desperately cried for help, while others stood by and watched, some neighbors rushed into the flames to lend a hand. While an ember of ambition consumed the houses and the people within, while flames fled from the fire, neighbors who stepped into the danger, risking death, saved our lives. 이런 식으로 그 행사를 가면 이걸 한국의 그 시인이 한국의 그 저 그 한 군 출신이 미군들하고 앉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저는 한국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배들은 야 영어 먼저라는데 너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 먼저 제가 한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못하는 영어지만 제가 영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 눈을 감고 얘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지금 감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면 미군들은 매너가 있어. 딱 기립박수에 그래서 저그들의 그와 그걸 한국의 그 시가 알고 그들의 그 도움과 그들의 그 희생과 그들의 그 봉사와 그런 걸 한국의 그 이 시인이 시를 통해서 잊지 않고 있다. 이런 게 군사혁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문학의 힘이다, 이게. 이게 문화가 아니고 제가 제 계급에 다 장군들도 많은데 연설할 사람이 한둘입니까? 오직 제가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쓰는 그 힘으로 이런 데 초빙을 받고 거기서 미군들에게 감동을 줄 때 미군들은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기립박수 할 줄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가 하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많이 했으니까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또 잼도 제가 가야 돼. 또 선배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어? 전화가 와서, 야, 장박사, 네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를 또 음악 촥 들고 가는데 오늘 아쉬운 게 음악이 안 나오네. 이게 참 아쉬움인데, 아까 그 박지희님 그 음악 쫙 하고 하니까 멋있었잖아요. 그날은 하늘도 땅도 애국 군민도 울었습니다. 그날은 눈물도 비와 함께 광화문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낸 장군님을 그리움에 추모합니다. 비록 나라도 군대도 없어 일제 군복을 입어야 했지만 국군 창군의 운명적 소임을 짊어진 성견지명이었고 동족 상전의 비극에서 나라를 구할 경륜이 되었습니다. 전우리 감도는 남과 북의 먹구름 속에서도 서울의 북방을 방어하는 제1사단을 지휘하여 언제라도 싸워 이길 천하 제1사단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막 읽어가면 그 광화문의 그 인파들이 울어요, 울어. 왜 음악은 또 촥 깔리지? 그리고 그분은 또 존경받지. 그러니까 이런 허국 씨가 그 자리를 빛내기에 충분하더라. 그런 역할이 우리가 우리 시인들이 이런 걸 마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마다하면 안 되고 기회가 오면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예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화랑문학회 전시회 때 후배들에게 공개하고요. 3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파독 올해가 60주년입니다. 제가 독일에 갈 것 같습니다. 20 때문에. 그 시는 해외 관광도 시켜주더라. 우리가 캐어낸 것은 꿈과 사랑 그리고 기적이었습니다. 이 시를 써서 그분들에게 전했더니 그분들이 와서 낭송해달라고 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일날 그 일본 여자 부인하고 같이 합독 낭송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라를 위해서 쓴 시입니다. 일본을 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한일호 국민협회가 이 창립하는 해인데 기회가 와서 이런 시를 썼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를 쓰시는 그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서정적 낭만적 시만 이렇게 갖지 마시고 그 시대 그날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떤 기념적인 시를 세상에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떨지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조금 두서없는 강의인데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멋진 강의 주신 우리 박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이거 원치 않습니다. 아니요, 이러면 우리 문학계 아니. 무시하는 겁니다. 받아주셔야 돼요. 기증하는 겁니다. 네. 아니요, 기증 안 받으려고 합니다. 무시하면 아유. 안 됩니다. 우리 별 뜻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 문학을 통하여 애국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멋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 잠깐 요 시집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그 두 권 중에 남은 마지막 한 권인데 회장님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대지 문학 신인상 및 대지 문학상 심사 소감을 우리 박종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네, 대지문학상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지문학상, 대지문학대상, 신인상 이렇게 하는데요. 신인상은 처음에 받는 건데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이게 등단을 하면 주는 상이에요. 보통 일반 문학단체에서 이상 받으려면 아마 최하가 200 아니면 300은 있어야 돼요. 우리 30만 원 가지고 그냥 합니다. 그건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다시 드려요. 체크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그 경비, 심사비 뭐 이런 거 해서 드리고 대지문학상은 우리 대지문학의 세 번 원고를 낸 사람. 그 세 번 내더라도 연속으로 세 번을 내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가지고 어느 때는 한 명이 받고 어느 때는 다섯 명이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따로따로 점수 낸 것을 평균 80점 이상인 분에게 고상을 드려요. 대지문학 대상은 대지문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1년에 한 번만 드려요. 그 다음에 올해의 작가상은 올해 시인 중에서 시집을 낸 분을 드려요. 시집 낸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예, 이 시집이 제일 좋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지문학 신인상 받은 두 분이 우선 계십니다. 한 분은 수필로 받고 또 한 분도 수필로 받았는데 그 수필로 받은 분은 일반 수필도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 포토 에세이라고 해서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필식으로 쓴 것이 몇 분이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포토 에세이로 쓴 거 우리 여기 정남길 전 시티 대학장님도 그 작품을 내셨고 또 한 분이 감사로 계시는 오세찬 감사님이 내셨는데 이분은 신인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이런 포토 에세이로 계속 세 번을 연달아 내면 자격이 됩니다. 근데 이분 보시고서 다 그 심사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아무 소리도 않고 작품을 줬거든요. 줬더니 이분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랬더니 실속에 냄새가 진짜 나네요. 그래서 이게 받으셔가지고 아주 좋은 점수로 또 한 번은 그 신인상 받은 분, 수필로 신인상 받은 분이 전병덕 대표님이세요. 두 개의 연 그 차 명인이시고 명작하시는 이신 우리 전병덕 대표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인상 작품 아니면 대지문학상 작품 중에서 95점 넘은 사람이 없는데 이건 공개하겠습니다. 96점으로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신인상 두 분이고 대지문학상 한 분을 받으신 김상미 시인이세요. 이분은 저한테 시를 배우지 않았는데 작품을 그분들의 심사위원들에게 보냈더니 이분은 사랑, 그리움 이런 것을 그냥 흔히 빠진 주제지만 굉장히 시적 분위기 나게 잘 쓰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사랑이나 그리움 같은 걸 시인들이 많이 쓰지만 그냥 평상시대에 이렇게 쓰는데 아주 진짜 그런 거지만 구태연하게 참신하게 이렇게 쓰셨다는 그런 평을 해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지문학 7호 아마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수요일날 발송을 했으니까 아마 월요일쯤은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권씩 이렇게 붙여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그 상 어떻게 해? 우리는 대지문학에 관한 상을 심사위원 네 분이 서로 만나면 자꾸 제 의견을 따라요. 그래서 안 만납니다. 안 만나고 각자 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점수 합쳐가지고 80점 이상이면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이번에 더 세 분 이렇게 받으셨는데 오늘 오세창 감사님은 경주에 가족 여행이 있어서 오셨어요. 수상 소감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지문학의 부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시인대학에 6기를 수료하신
전병덕 시인님 나오셔서 수상 소감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이 시인 공부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또 갖게 됐다고 소식을 듣고요.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부담도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수필을 써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시를 글을 쓰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강의라고 이제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쓰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남봉꾼이었어요.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엄청 힘들게 길리시면서 그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꼭 한번 적어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운명하시기 전에 어머니 혹시라도 마음속에 남겨도 아픈 마음 있으면 다 덜 털고 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건 다 안고 가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내가 가슴 속이 쇳덩어리 됐으면 다 녹았을 텐데 이것을 그냥 풀지 못하고 글로 써놓지 못하고 간 것이 너무 아쉽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하고 그런 약속을 해서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세요. 내가 어머니에 대한 글을 하나 써드릴게요. 그 며칠 전에 수상 소식 듣고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제 시집을 갖다 바치면서 어머니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필집으로 곧 출판하겠습니다고 인사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 뭐랄까 희생돼가는 그 나의 어머니의 인생을 그린 것이 어머니의 강의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1집, 2집에서 이제 수필집으로 책을 한 권 지금 발간하려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상미 시인님 나오셔서 소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지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김상민 시인입니다. 아까 심사를 그 평을 들어보고 나니까 이 상이 얼마나 더 영예로운 상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원고를 내고 또 편집 발간되어 출판되기까지 저의 시에 대해서 제가 제 조명을 할 수 있었고 또 끊임없는 열정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로 사랑시를 많이 씁니다. 제 시를 읽으면 무슨 사랑을 그렇게 절절하게 했냐고들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이 많은 사랑을 주시고 또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여행, 뭐 음악, 미술 이런 걸 많이 접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문학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악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시가 앞으로 그 노래로 불려져서 작시가가 되는 꿈을 갖고 있는데 현재 이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시가 많이 노래로 불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 대지문학의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시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지문학상을 수상해 주신 박정기 회장님 그리고 임동학 회장님 그리고
같습니다. 다음은 무엇이든 보여주세요. 쇼쇼쇼 시간입니다. 아, 먼저 우리 일부 MC를 보셨고요. 우리 돼지문학의 부회장님이신 김범씨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김윤옥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김준혁.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반가이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가족을 사랑하고 효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힘주어 대답하기 위하여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무슨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내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시 낭송가 김범식입니다. 돼지문학의 부회장님이시면서 접수와 안내를 보셨습니다. 우리 송이님께서 나오셔서 청사는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시간이 있습니다. 자, 저희 행운권 추첨을 위해서 협찬해 주신 분들 제가 잠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학 명예 회장님께서 홈플러스 상품권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박종규 우리 시은대학 회장님께서는 문화상품권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김덕경 고모님께서 성육 콜라겐 4박스 주셨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